자, 응원 변동 해볼게. 자, 어머니 먼저부터, 어머니 뭔지부터 알아야지, 그지? 우리 겨울 방학 때 엄청 많이 했다. 잘 기억을 떠올려보자. 어머니 뭐니? 어머니는요, 뜻을 구별하는 거야. 뜻을, 말이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우리 강, 감. 다른 말이지. 다른 말이지. 뭐가 달라? 이응하고 미음이 다르지. 이응, 미음은 자음. 그리고 강, 공. 다른 말이지. 뭐가 달라? 아와 오가 다르지. 이거 모음이지. 이 자음 모음이 뭐가 되니? 운이 돼. 뜻을 구별하니까. 자, 이게 어문이고요. 어문은요, 같은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 머릿속에서 강, 그러면 발음들은 쬐까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 요 강을 떠올리는 거야. 그렇게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자, 우리말에 리얼에서는, 영어에서는 L과 R로 두 개의 어문으로 인식하는 거야. 사람들마다, 자,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그게 어문이고요. 어문의 종류는 분절 어문. 분절 어문은 소리 마디 경계가 뚜렷해요. 소리 마디 경계가 뚜렷해가지고 딱 나눠지는 어문이야. 소리 마디의 경계가 뚜렷해서 뚜렷하게 나눠지는 거. 뭐 있어? 지금 우리 강공, 강 같으면 어떻게 나눠져요? 강 같으면 기역, 아, 이영. 공은 기역, 오, 이영. 이렇게 딱 나눠지지, 그지? 이걸 우리가 뭐야? 나눠지니까 분절 어문. 어문. 자음과 모음이 뭐에? 분절 어문에 해당하고요. 우리는 자음은 몇 개? 19개. 모음은 몇 개? 21개. 총 우리말의 어문은 40개가 있고, 비분절 어문은요, 소리 마디가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말의 뜻은 구별해요. 그게 뭐 있냐? 소리의 장단, 억양, 그리고, 자, 길고 짧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억양은 소리의 상대적 높이. 우리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 이렇게 길게 발음하고, 사람 눈은 눈, 이렇게 짧게 발음하고, 집에 가!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요? 묻는 거지, 그지? 집에 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물음이지. 올리면 물음이고, 너 집에 가? 이렇게 뭐 물으면, 묻는이고, 나 집에 가? 이렇게 물으면 물음이고, 너 집에 가? 이렇게 하면 뭐야? 이거 명령이고, 집에 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간다는, 그냥 간다는 수술이지, 그지? 그래서, 요런 것들이 뜻을 구별하니까, 우리가 어문인 어문인데, 안 나눠지니까 무슨 어문? 비분절 어문이라고 한다. 자, 어문의 개념 알고요. 그럼 어문 변동은 뭘까요? 어문 변동은 요게 달라지는 거겠지, 그지? 한 어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일정한 환경이 되면, 자, 한 어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어문으로 바뀌는 소리 나는 거.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어문 변동이라 그런다. 어문 변동. 그리고 어문 변동의 결과는요, 크게 네 가지야.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교체는 A가 B로 바뀌는 거. 야, 우리 국물이 국물로 소리 나지, 그지? 그러면 뭐가? 기억이 이형으로 바뀌었지. 이게 교체고요. 축약은 줄어드는 거야. 입학 이런 게, 자, 뭐가? 뭘로 소리 나? 입학 이렇게 소리 나지. 뭐가 없어졌니? 비읍하고 히읗이 합쳐져가 뭐가 됐니? 피읍이 될지, 그지? 두 개가 하나로. 자, A하고 B가 새로운 C가 되는 거고. 자, 탈락은요, 두 어문 중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거야. 우리, 바늘하고 질이 합쳐진 단어. 그러면 뭐가 되니? 바느질이 되지. 바느질. 뭐가 없어졌니? 리얼이 없어졌다, 그지? 리얼이 탈락됐다, 그지? 그러면 A하고 B가 있으면, A하고 B가 있으면 A가 남거나 B가 남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남고, 하나는, 자, A, B 중에 지금 앞에, 자, 얘가 A 혹은 B가 A 혹은 A 혹은
B가 남는 거지. A가 남거나 B가 남거나. 5R이야 이거. A 또는 B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남는 거고, 첨가는요 두 어문 사이에 새로운 어문이 생겨나는 거야. 우리 논하고 일이 만나요. 소리가 어떻게 나니? 논일 이렇게 나지, 그지? 그러면 이 이형자 음과 있다 없다? 없지, 그지? 음과 없는데 이 음과 없는 이형 사이에 니은이 들었네. 그러면 A하고 B가 만났는데 그 사이에 뭐가 되니? A, C, C,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새로운 게 하나 생겨난 거야. 이게 첨가야. 첨가이고, 교체는요, 교체가 제일 많지, 그지? 교체가 뭐 있니? 음절이 끝으로 그치? 음 끝. 그리고 된소리 되기. 그리고 자음아, 요음아, 자음아래, 비음아, 비음아, 요음아, 이 두 개 합해가지고 자음 동화라지. 비음아, 요음아, 그리고 된소리 되게 비음아, 구개음아. 그리고 두음법칙 중에, 두음법칙 중에 탈락도 있고요, 된소리 탈락도 있고요, 그리고 교체도 있어요. 얘는 탈락도 있고 교체도 있고요. 단가, 된소리, 음절이 끝소리, 비어마, 요어마, 음절이 끝소리, 된소리, 비어마, 요게마, 고개어마, 두음법칙이에요. 단 같아. 축약은 자음 축약, 모음 축약. 탈락도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첨가는 니은 첨가하고 사이소리 현상이 있어. 사이소리 현상.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첨가에는요. 자,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자, 아빠와 아이가 산책을 나왔네. 자, 어문 변동 보자. 어문 변동은요, 어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뭐하기 있도록 발음하기 편하게 변하는 현상이야. 따라서 어문 변동이 일어나면 단어가 표기와 다르게 발음되고, 표기 적응과 다르게 발음되고, 또한 이러한 발음 변화가 표기에 반영될 때도 있어요. 표기에 반영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자세히 잘 보자. 자, 공원에 꽃이 참 많네. 자, 많네. 향기가 좋은 걸. 강아지도 꽃향기를 맞네. 자, 여기 봐. 여기 맞네. 어떻게 소리 나? 자, 맞네. 이렇게 소리 나지. 맞네. 자, 강아지도 꽃향기를 맞네. 여기는 맞네. 이렇게 적잖아. 여기는 맞네는 니은이어서 이렇게 적고, 여기는 맞네가 티어서 적어야지, 그지? 아빠 좋겠어요. 이런 꽃밭에 꽃같은 딸과 함께 왔어. 듣고 보니 내 말도 맞네. 다 똑같은. 발음은 똑같아. 자, 그럼 이제 만난 거 먹으러 가요. 그러셨구나. 자, 봐. 코로 냄새를 맡네. 그리고 둘째, 앞사람의 맞다, 맞네. 다 맞네, 맞네, 맞네 가요. 표기는 다르지만 다 발음 뭐가 돼? 발음은 맞네로 되네. 그죠? 맞네가 된다, 그지? 그러면 자, 여기에 표기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표기는, 자, 많다는 것은 맞네, 이렇게. 그리고 냄새를 맡다는 맞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내 말이 맞다 할 때는 맞네. 이런데, 표기는 이런데, 발음은 어때요? 이건 표기지, 표기고. 발음은요, 다 어떻게 된다고? 발음은 다 맞네.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 자, 국어.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에서의 어문이 환경에 따라 다른 어문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시라는 형태소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디귿, 유스로 소리 나고, 그러니까 유스는 이렇게 소리 나요. 유스로 소리 나지만 미음이나 니은, 미음 니은 앞에서, 이 미음 니은이 뭐야? 비음이지. 비음. 비음은, 자, 비음은 니음, 미음, 이음. 내 마음. 내 마음, 선생님 또 뭐라 했어? 오나미, 약간 패드립 치면 니에미 이렇게 했지, 그지? 자, 시작되는 형태소를 봤나면 이 디귿이요, 그냥 있을 때는 디귿으로 발음나지만 여기서는 니은으로 발음나요. 윤만,
그리고 윷놀이처럼 윤으로 발음돼요. 이처럼 어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어문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어문 변동이라고 한다고. 어문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어문으로 바뀌는 걸 뭐라고? 교체. 합쳐지는 걸 축야. 그리고 발음되지 않는 거 탈라.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거 첨가. 이렇게 크가지 네 개의 유형으로 볼수 있다. 자, 윷 보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면 윷은 그냥 여기 하나 있으면 어떻게 발음된다고? 윷 이렇게 디귿으로 발음되고, 그다음에 자 윷놀이 니은 만나면 자 윷만 니은 만나면 어떻게요? 니은을 윷만 자 니은을 만나도 윷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윷놀이 이렇게 발음된다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발음을 한번 적어볼까? 물난리 이렇게 돼요. 물난리 이거 뭐라 그랬어? 여기 뭐가 바뀌었니? 니은이 뭘로? 리을로 바뀌었지. 리을 바뀌었으니까 교체고. 나은 소리가 뭐야? 나은 이렇게 돼. 뭔 소리 안 나? 히읗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나지 않으니까 탈라우로 가고요. 솜니불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이거 그 비음아 아까 전에 니음 비음이라고 했잖아요. 비음이라고 했으니까 비음아 아니에요. 비음아 아니다. 왜 아니야? 이 여기 이응 소리 음가가 있다 없다. 음가가 없다. 음으로 치면 안 된다. 원래 휘어 있다. 이 자체만 해도 이 입을 할때 이는 이 자체만 해도 이 소리가 나. 근데 비어둘 수 없으니까 음가가 없는 이응이 하나 왔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왔어? 니은 소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니은 소리가 첨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첨가로 가야 되고. 놓고, 앞에 히엇하고 뒤에 기역이 만나가지고 키역으로 됐네. 그러면 이거는 축약에 들어가는 거야. 축약에 들어가고요. 자, 옆에 잠깐 설명 보면요. 자, 어문은 아까 제 뜻을 구별하는 해주는 소리라 그랬지. 이거 자음하고 여기 모음하고 이게 어문이라고. 비읍하고 피읍 때문에 하나는 발이 되고 하나는 팔이 되고. 아하고 옷 때문에 하나는 감이 되고 하나는 곰이 되고 소리가 뜻이 완전히 달라졌지. 이 자음 모음이 어문이고 형태수는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자 어문보다 어문이 좀더 작고 형태수가 조금 큰 개념이야. 큰 개념이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여기 어문은요 이야기 같으면 이 하고 야하고 기억하고 이지 그지. 요거 그런데 형태수는 이야기 하고 책 이렇게 두 개야 되는 거야. 이야기책. 요게 또 단어는 한 단어고. 이야기책은 한 단어인데 나누면 이야기와 책을 나눌 수 있고 이걸 이야기를 그걸로 음으로 나누면 이야 기역이로 나눈 거야. 왜 이역 안 쳐요? 금방 얘기했지. 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음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이역은 되면 안 되고요. 밑에 있잖아. 이 이역 있지. 얘는 당연히 음가가 있는 거지. 얘 없으면 가고, 있으면 강이고, 얘는, 이는요, 있으나 없으나 이고. 근데 얘는 없으면 안 돼. 요건 음가지. 기역, 아, 이형이야. 얘는 음가가 있는 거야. 밑에 받침에 음가 있는 거고. 앞에 첫 소리 이형은 음가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음가가 없는데 니은 소리가 왔으니까 첨가가 되는 거야. 자, 밑에 보면, 자, 솜니불은, 솜니불, 이렇게 소리 나는 게 맞, 이렇게 나죠? 이렇게 되게 맞는 거야. 합성어로 이루어, 합성어는 둘다 실질적인 뜻이 있는 솜 플러스, 이거 입을 또, 자, 솜도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거고, 솜도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거고, 입을 또 실질적인 뜻이 있는데,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의 어문과 상관없이 뒷말이 이나, 이 반모음으로 시작되는 이게 이 반모음으로 시작되는 거야여요 유야 야여요유자 이거 다시 설명하고 나올게. 이야 같은 거는요 얘 이중 모음이지. 이중 모음은요 이중 모음 어떻게 이중 모음 뭐라 그랬어? 발음할 때야 해봐. 야 하면 뭐야 이아
야, 이게 움직이지, 그지? 입술과 혀가 움직이지. 혀가 움직여서 소리 나는 게 이중 모음이야. 우리 단모음 뭐 있었니? 단모음 한번 우리 겨울방학 때 배운 거 한번 짚고 가자. 키, 위, 를, 주, 개, 대, 어, 소, 네, 가. 이게 단모음이지, 그지? 요거 단모음이고, 요 외에 건 이중 모음인데, 이중 모음 만들어질 때는 항상 뭐냐면, 반모음이 오고요. 반모음 이나 반모음 오, 우가 와가지고 이중 모음 되는데 이 계열의 반모음이 이 계열의 계열 반모음이 얘야 야여 요유가 되는 거야. 얘는 반모음 이하고 야 같은 반모음 이하고 아가 되는 거고 여는 반모음 이와 어가 된 거야. 그래가 이야 얘가 되는 거 이여 여가 되는 거야. 이요 얘는 이하고 오 이요 요가 되는 거. 요거는 뭐야? 이하고 우가 되겠지. 이유, 유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만날 때, 니언이 하나 혹은 둘이 첨가되어 일어나는데, 이는 어문 첨가인 사이소리 현상의 하나이고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는 2단에는 자세히 나온다 그러니까, 나중에 2단은 할때 하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면, 앞에 자음을 끝나고 할 때, 니언 소리가 난다는 거야. 여기 이제 반모음 야여요유는 반모음 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아라 그랬지 아는 반모음 아에 아가 들어가가지고 둘이가 만나가지고 되는 거 그랬을 때 니언첨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솜니불처럼 자그 다음에 갈게요 자 표준 발음법 우리 표준 발음법 보면 우리 이제 음절의 끝소리 자 끝소리가 받침 소리 끝소리야 여기 받침 소리에는 자, 이게 음절의 끝소리지.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다시 말하면 받침 소리가. 자, 우리가 강 이렇게 하면 여기 얘가 첫 소리. 첫 소리 한자라면 초성. 얘가 가운데 소리. 한자라면 중성. 중성이 아니고 가운데 종자 써가지고 종성. 얘가 이형이 얘가 뭐야? 얘가 끝소리지. 꽃소리. 아이씨, 잘못했겠네. 여기 중성이 아니고, 아, 중성이 맞고, 얘가 중성이고, 가운데 종자, 얘가 끝종자 써가 중성. 얘가 끝소리야, 받침이야. 받침에는요, 뭐만? 가느, 다람, 물방울. 일곱 개만 발음 난다고. 또는 그녀, 다리만 봐요. 이렇게. 일곱 개만 나고요. 일곱 개 아닌 것은 일곱 개로 바뀌어 발음 나는 거야. 적을 때는 물론 이렇게 적지. 이렇게 적는데 발음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요. 자, 기역은요. 기역 소리로. 디귿 실마나 시옷상 시옷, 지엇, 치엇, 티귿. 그리고 희역까지. 희엇은 디귿으로. 피엽은 비엽으로. 원.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요. 얘는 기역은 기역으로. 얘들은 디귿으로 그리고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강산은 그냥 강산으로. 이 형은 우리 가느다람 물방울이지. 이게 아닌 것들이 이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형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형 소리로. 디귿은 없지. 디귿은 대표음이 뭐라 그랬어? 디귿이라 그랬지. 디귿으로. 그리고 키역은 대표음이 뭐라 그랬어? 키역의 대표음은 기역이라 그랬지. 여기 기역의 대표음은 기역이라 그랬지? 그러면 기역으로. 피업의 대표음은 여기 피업의 대표음은 뭐라고? 비업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게 뭐라고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옆에 있지, 그지? 끝소리 규칙.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의 일곱 개 자음만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되는 거야. 적을 때 이렇게 적는다는 소리가 아니야. 발음할 때만 이렇게. 그게 아니면 바뀌어서 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 자,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응음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파악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했는데, 자, 국내, 어떻게 발음돼요? 국내,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자, 국내, 이렇게 발음되고요. 첫눈, 이렇게 발음돼요. 어? 자, 국내는 기억은, 기억은 기억 있잖아요.
발음 끝에 가느다란 물방울에, 가느다란 물방울에. 기억이 있는데 왜 기억이 이형으로 바뀌었죠? 왜 이형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엄지의 끝소리일까요? 있는 게 바뀌면 엄지의 끝소리 아닙니다. 없는 게 바뀌어야 돼요. 자, 첫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옷의 대표음은요? 시옷의 대표음은 디귿이잖아요. 시옷의 대표음은 디귿이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는 니은 소리가 나요? 이건 두 번이지, 그지? 이거는 봐. 어떻게 됐냐면, 국내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비음화가 일어난 거야. 비음으로. 이거 엄지를 끝소리 규칙 아니야. 있는 소리가 바뀌는 거. 기역 소리가 있는데, 끝소리 있는데 이형으로 바뀌는 거 끝소리 규칙이 아니고, 이거는 뭐야? 비음화야. 비음으로. 자, 이거. 자, 기역, 디귿, 비읍은 파열음이야. 파열음이요. 물론, 이음, 니음, 미음으로 바뀌는 거, 이거 비음이야. 비음으로 바뀌는 거, 이걸 비음하라 그래요.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고, 첫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니? 첫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눈, 여기 적어볼까? 여기 적을게요. 첫눈 해가지고, 자, 일단 엄지를 끝소리 갑니다. 디귿으로 바뀌어야죠. 디귿으로 바뀌고 엄지의 끝소리 있으면 엄지의 끝소리 제일 먼저 간다. 그 다음에 이 니언에 요 니언에 비음이 있어요. 비음이 있어가지고 다시 비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는 첫 번째는 뭐야? 엄지의 끝소리 그렇지? 음끝이 적용된 거고요. 음끝. 두 번째는요, 뭐 비음화가 적용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에 두 개로 바뀌는 현상. 자, 옆에 보면 자 엄지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인데요. 봐봐. 엄지의 끝소리 규칙 이거 하나만 있으면 자얘 하나만 있으면 엄지의 끝소리 규칙 적용돼. 오. 근데 여기처럼 뒤에 오는 게이 뜻이 있어 없어? 없고 뭐만 문법적 기능만 하는 거야. 얘는 별다른 뜻이 없어. 그럴 때는요 바로 올라가 오씨.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씨 이렇게 발음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형태소? 뜻이 없는 거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다시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되고,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오면 자 5단 이거 실질 자 5단은 뭐야? 아는 안가봐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엄지의 끝을 규칙 적용? 그 다음에 연음 됐지?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받침일 때 형식 형태소는요. 형식 형태소 뭘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해서 모음 형식 형태에서 오면 바로 연음. 그다음에 모음 실질 형태에서 오면 실질 형태에서 오면 음끝 들어가고 연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봐. 꽃 해가지고 음끝 들어가고 연음. 그리고 자음이 오면. 자음이 오면 아니면 자음이 오면 또는 엄 아니면 바로 음과 어떤 게옷 이렇게 자 여기 옷이 하면 옷이로 발음되고 여기는 실지동사에서 옷안 그러면 어떻게 오단으로 발음되고 옷 하나만 오면 옷 또는 옷또 이렇게 자음이 오면 옷또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일단 엄지의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니야. 그럼 꽃을 얘기한다. 한번 다시 해볼게. 꽃 하나만 오면 어떡해요? 발음이 엄지의 끝소리 그치? 그다음에 형식 형태소 모음을 시작한 형식 형태소 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연음 꽃이 해봐.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오면 어떻게 해요? 형식 자 끝소리 규칙 적용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지? 그리고 자음 오면 바로 음절이 끝소리 규칙 적용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잊지 마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자,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어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 어떻게 바뀔까? 국물, 적어봐. 한번 밑에 내려가, 보지 말고 한번 적어봐. 앞에, 국물, 이렇게 되겠지? 국물, 그리고, 닿는, 니은으로,
그리고 잡는, 그리고 염려, 종로, 실내, 뭐하니? 비염하고 유염하고 해놨지. 국물은요, 기억하고 미음이 만나가지고 기억이 이형으로 바뀌었고, 닿는 디귿하고 니, 앞에 여기 니언이 만나가지고 디귿이 니언으로 바뀌었고, 잡는 비읍하고 니언이 만나가지고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지, 그지? 염려는 미음과 리얼이 만나가지고 이 리얼이 니언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종로는요, 이형하고 리얼이 만나가지고 이 리얼이 니언으로 바뀌었네, 그지? 실내는요, 리얼하고 니언이 만나가지고 이 뒤에 니언이 리얼로 바뀌었네. 달라는요, 니언하고 리얼이 만나가지고 앞에 니언이 리얼로 바뀌었네. 그러면 자, 비음하는 뭐 내 마음으로 바뀌는 거고, 요마는 리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음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이야. 니네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못 적어요. 이런 거 줄넘기 이렇게 적으라 그러면 얘 소리 어떻게 해? 줄넘기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적어주면 굉장히 어색해요. 뭔가 틀린 것 같은 거야. 발음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야 되고, 나올 때마다 매번 발음 적는 걸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비어마 요마 안 헷갈립니다. 음음 변동 하나도 안 헷갈려요. 자, 비음은 아까 나왔네. 비음은요, 코에 소리 나는 거야. 내 마음 오나미 자 니에미. 그치? 요음은 허름 소리야. 뭐? 리얼. 하나뿐이야. 비염하는요, 비염하는 비염이 아닌 게 비염으로 바뀌는 거고, 요마는요, 요음이 아닌 게 요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소리만 정확하게 적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비염하고 요마를 두 개 합쳐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 자음 동화라 그런다. 그 다음에 자, 다음 발음을 써보고 비음마가 나타나는 것과 요마가 나타나는 것을 구분해 보자. 그러면 자, 중노건 이거 중, 이 니언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 기억을, 기억이 이형을 바뀌었네. 기억이 이형으로 바뀌었으니까 이형은 뭐야? 내 마음의 이형이잖아. 그러면 얘는 비음마네. 얘는 비음마. 그러면 한라산 이렇게 소리 나잖아. 이 리얼의 영향을 받아 앞에 니은이 뭘로? 리얼로 바뀌었네. 리얼이 뭐야? 이형은 요음이지. 그러면 요만해. 영능은 이 이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가 니은으로 바뀌었네. 니은은 비음이니까 비음하네. 그치? 그래서 비음아, 요마, 비음하로.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건 무조건, 얘는 무조건 받아야지, 그지? 그 다음에, 자, 낫는은요, 히읗 소리는 뭐 대표의 뭐야? 디귿이지. 디귿으로 바뀌고요. 디귿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음절이 끝을 규칙 정됐지. 그 다음에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자, 할릉 같은 경우도 봐. 이거 디귿 탈락이야. 디귿 탈락했지. 자, 이것도 왜, 선생님, 이거 탈락인 엄지를 껴쓸 규칙. 엄지를 껴쓸 규칙이면서, 엄지를 껴쓸 규칙이면서, 이런 거는 뭐야? 탈락이 들어가는 거야. 히어 소리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치? 이렇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리얼의 영향으로, 뒤에 게, 이 니언이 다시 리얼로 바뀌어요. 그러면 두 개. 자, 엄지를 껴쓸 규칙보다는 우리 탈락으로 하자. 탈락. 탈락이 적용되고, 자, 엄지를 껴이 가느다라 물방울 밖에, 소리가 안 나니까 엄절이 끝소리 규칙이 있는데, 엄절이 끝소리 규칙도 적용되고요. 탈락하자, 탈락. 티귿이 탈락했다. 그리고 요마가 일어났고, 부엉만 해가지고, 이거 뭐야? 기억으로 바뀌어요. 기억으로 바뀌고, 이 자음이 오면 뭐라 그랬어? 뒤에가 자음으로 오면, 이게 만일, 이게, 이렇게 형식 형태로 소리가, 형식,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로 보면 바로 연음된다, 이제. 얘는 어떻게 해요? 캐고, 자음이 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엄절이 끝을 규칙 적용된다 했지? 그리고 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형을 바뀌어요. 그러면 비음아. 여기는 엄절이 끝을 규칙 맞고. 자, 비음하다. 자, 겹받침. 우리 두 개 발음 못해요. 두 개 보면 어떻게니까 하나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또 벌면 우리 얘 봐. 얘 아까랑 똑같아. 단독이나 아니면 자음이 오면 탈락이야.
자, 음절이 끝을 유축해서 탈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닭, 닭도 이렇게 돼요. 근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은 계속 오면 뭐라고 된다고요? 연음돼야 된다고. 어딘 게? 뒤에 게. 달기 이렇게 발음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부엌에 이렇게 발음하듯이 달기. 니네 닭이 끝소리 탈락시키고 닭이 이렇게 발음하면 이거 안 됩니다.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뒤에 게 연음됩니다. 달기 이렇게 연음돼요. 됐지? 아주 중요하다 이거. 중요. 자, 다시 비음 한번 다시 정리해놨네. 비음은 기역띠고 비읍이요. 니은 비음 앞에서 기역은 뭘로? 이형으로. 같은 자리에 있는 비음이야. 디귿은 니은으로. 그리고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 그리고 니을이요. 미음, 이형 앞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제, 요런 게 봐. 독립 같은 거 있지. 여기 있으면 비음 하나도 없는데요. 일단 뭘로 바뀌냐면, 뒤에 게 먼저 니은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요. 앞에 것도 이 니형을 영향을 받아 같이 바뀌는 거야. 요렇게. 여기 선생님 비음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뒤에 게 먼저 니언으로 먼저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자, 그래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요마는요. 요마는 니언이 니얼로 바뀌는 게 밖에 없어요. 앞에 오는 이거 요런 거 신라. 신라 이렇게 소리 나지. 요런 거. 실내 어떻게 실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앞에 거 바뀌기도 하고 뒤에 게 바뀌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개음화. 자, 교체 현상 중에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이거는 뭐죠? 발음이 어떻게 같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해야지. 자, 왜 티귿이 치읓을 바뀌었을까? 같은 티귿이 다 누가지 다 끝소리를 가진 자 티귿을 끝소리 가진 실질 형태소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맞나요? 형식 형태소가 와야 되는 거야. 자 갓은 실질 형태소고 갔다 할때 같이야. 그리고 은은요 은은 형식 형태소야. 같은 자 어미지 어미 그지? 형식 형태소야. 뭐 형식 형태소가 뭐 있냐면 자 형식 형태소는 실제적인 뜻은 없어. 문법적인 기능만 해. 얘네들은 우리 조사라는 거. 조사. 은는이가 이거 조사. 그리고 어미. 먹다, 먹고, 먹으니 할때그 고. 이런 거. 그리고 접사. 우리 접사 뭐야? 먹히다 할때 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런 것들이, 이런 형식 형태소가 오면요. 뭐가? 티귿 치읓을 바뀐다고.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구개음화는 어떻게 오라 했어? 도리 잔치 이렇게 오라 했지. 디귿이 이를 만나가 지어치엇으로 만나 바뀐다. 자 도토리 잔치 이렇게. 자 그다음 옆에 듣고 볼까. 구개음은요 뭐야? 지어치엇이요. 지어창지어치엇이요. 구개음이야. 생립청장 소리거든. 이걸로 바뀐다는 거야. 이 구개음하는요 우리가 아까 이제 비음하고 요마는요, 뭐, 자음과 자음 사이에 일어나는 거고. 구개음화는 뭐지? 자, 구개음화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게 실질 형태소라고. 그다음 넘어가 볼게. 자, 디귿디귿이 뭐야? 받침이 항상 디귿디귿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있어야 돼. 자, 이거 굳은 이렇게 발음되지. 같은 이렇게 발음되는데 이거는 마지 같이 왜? 디귿디귿이 이를 만났어. 이를 만났어. 그래서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요? 이 없으면요, 디귿디귿 그대로 소리 나고요. 이가 있으면 치엇으로 소리 나는 거야. 자, 그래서 뭐가 달라졌니? 모음 위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를 만나 음음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결과 디귿디귿이 형식 형태소, 형식 어 디귿디귿 형식 형태소가 모음 위로 시작되는 디귿디귿인 형태소가
끝소리가 디귿디귿인 형태소가 모음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디귿디귿이 뭘로 지엇지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국외어마라고 그런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가깝거든. 디귿디귿이요. 디귿디귿은 입 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잇몸 소리라고 그랬지. 우리 저번에 우리 그거 할 때, 어머나 할 때 잇몸 소리지, 그지? 지엇지엇은 세립천장 소리야. 세립천장 소리인데, 모음이는요, 혀가 가운데 입천장이 거의 닿을 정도로 소리가 난다. 이를 통해 지엇지엇과 이는 소리 낼 때 혀가 닿는 위치가 비슷해요. 가깝다는 거야. 그래서 디귿디귿이 이를 만날 때 소리 나는 위치가 이와 가까운 지엇지엇으로 바뀌면 좀 더 자연스럽고 발음이 쉬워요. 그래서 국외어마가 일어나는 거야. 자, 디귿디귿이 발음은 되는데, 이거 좀 더 요 앞이고, 얘는 좀 더 뒤인 거야. 이도 여기 좀 더 뒤고, 그 위치가 두 개가 비슷한 거야. 그래서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어 소리 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는요, 자, 된소리 대기. 유행에 따라 분류해보고 올바른 발음을 적어보자 했는데, 된소리 대거는 기역디귿 비읍시옷 지읒 같은, 얘 무슨 소리? 얘는 예산 소리지. 그드브스즈, 이거 무슨 소리가? 이 예산 소리가 된소리가 나는 거야. 어떤데? 밑에 있는 환경이 될 때. 일단 받침 기역디귿 비읍, 기역디귿 비읍 김덕배 파열음이야. 선생님 맨날 김덕배 외우라 그러지. 파열음. 파열음 받침 뒤에는 무조건 된소리가 나. 그리고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음 미음 다음에 어감 뭐야? 자, 머리를 감다. 머리를 감고 얘 안 바뀌는 거지. 안 바뀌는 애들 얘가 어간이지. 어간 받침에 뭐가 있니? 미음 있지. 신발을 신고 신발을 신자 어간이지. 어간 뭐야? 어간 받침이 뭐 있어? 니은 있지. 어간 받침 뭐가 있어? 미음 있지. 얘 다음에는요, 우리가 뭐야? 눈을 감다, 머리를 감다, 이렇게 된소리 나잖아. 머리를 감고, 눈을 감고 된소리 나지. 신발을 신고, 신발을 신자, 이렇게 된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거 체언일 때 아니야. 머리를 감자. 이렇게 할 때 감자 된소리지. 근데 먹는 감자는 어떻게 해요? 감자를 먹자래. 감자를 먹자 이렇게 안 하잖아. 그건 왜? 체언. 자, 체언일 땐 아니고요. 어간이 뭐라? 변하는 말. 말에 안 변하는 부분을 어간이라 그런다. 어간 받침 뒤에 니음 미음 뒤에는 그드스즈가 된소리를 난다. 스즈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기억으로 시작하는 의미였지, 기억으로 시작하는 의미였지, 이럴 때는 된소리가 된다고. 그리고 한자어 리을 다음에는요, 디귿이어 지읒이 올 때 된소리가 낸 거야. 이거 갈등 이런 거. 아이고 갈등 이게 뭐라 되니? 갈등 이거 한자어거든. 된소리 되는 거야. 근데 디귿이어 지읒만 되는 거야. 이건 거 한자어 굴곡 기억이잖아. 이거 기억은 안 돼요. 기억 그냥 굴곡 비읍도 아니에요. 불법. 이거 불법을 하면 안 되지. 불법. 얘는 왜? 뭐만 된소리 안 난다고? 디귿이어 지엇만 된소리 안 난다고. 그러니까 얘는 된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간형사형 의미 뒤에 뭐 할 것, 이거 뭐 할 것 이렇게. 자, 여기 하나 더 적자. 아마 간형사형 의미 뭐 리얼로 시작되는 어미한테도, 시작되는 어미, 예로, 리얼세라, 리얼수록, 리얼걸, 이런 거. 뭐, 우리 갈걸, 할, 리얼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오면, 리얼걸, 이거 갈걸, 소리 어떻게 해? 갈걸,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나고요. 이거 할 걸 이렇게 나요. 얘는 이렇게 이게 어미야. 이런 것들이 올 때는요, 된소리야. 이런 환경이 되면 된소리가 나는 거야. 자, 국밥이야. 기억이 왔어. 우리가 기억 가에 해당되는 거지. 닿다 어디에? 가에 해당되는 거지. 신고, 신발 신고 어디에? 니엄미엄 다음에 나에 해당되지.
입고 어디에 비읍다 하면 된 소리 가에 해당되는 거지. 자, 안고는 이렇게 소리 나지. 뭐가 지엇이 탈락하고요. 어디에 어간 니은이지. 나에 해당되는 거야. 이것도 담고 어디에 해당돼? 담고 니을 탈락하고요. 어간 미음남이지. 나에 해당되는 거고. 갈 이거 갈꽃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에 해당돼? 갈 어간 얘가 이렇게 꾸미잖아. 라에 해당되는 거지. 할쩌게 이렇게 되지. 어디에 해당돼? 요거 이렇게 꾸미는 거지. 라에 해당되는 거고. 갈등 어디 한쩌 다에. 발달 한쩌 디 리얼 다음에 디귿이 된 소리 다에 해당되는 거지. 요거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요런 환경일게. 선생님 다섯 개 얘기해줬다. 뭐 다시 해보자.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 다음에 그리고 어간 니음 미음 다음에 어디야 그드 스즈만 한자어 리얼 다음에 다사자만 디귿이오 지음만 다사자 이렇게 간형사형 어미 리얼 다음에 그리고 리얼로 시작되는 어미 다음에 시작 대어미 아니고 대는 자가 빠졌네. 대는 어미 다음에 자 대는 어미 다음에 된 소리가 난다. 자, 자 여기 있다. 용어는요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 그러고요. 어간은요 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그러고요. 간형사형 어미는요 어간에 간형사형 어미 니은는 든 니얼이 붙어가지고요 그 다음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형사형 어미야. 그 다음에 가자. 그래서 자 밑에 발음 보자. 어 간형사형 어미 니은 다음에 안다 발음 나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나에 해당되는 거지. 자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 어 얘는 왜 안다를 발음 말고 안다로 할까요? 얘는 기본형이 뭐냐면 기본형 우리 기본형보다 기본형은 안 얘가 안 기본형이 안다야. 기본형 안다야. 기본형이 안다야. 여기가 좀 발음이 안다로 나요. 얘는 기본형이 뭐야? 알다야. 알다에 알에다가요. 자 현재형 어미 이거 현재형 어미 니언이 붙었어요. 어미 니언이 붙고 이 그러면 붙으면서 리얼이 탈락하는 거야. 탈락해가지고 안다 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 잘 봐. 얘는 기본형이 어간 받침 어간이 기본형이 니언이야. 그래서 안다가 발음하는 거야. 기본형 어간 니은 받침이고 여기는 밑에 기본형이 뭐야? 리얼이잖아. 그치? 리얼에 기본형 알다에 현재 시제 쓰는 발음이 니은이 붙고요. 니은이 붙고요. 그리고 된 소리가 일어나는 한국이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된 소리 되면 적용하면 안 된다. 잘 봐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 잘 봐두자. 자, 그러니까 요거 용언의 어간 아니다. 됐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불필요하게 이거 자 효과라고 해. 우리 효과 그렇지 그렇지. 효과라고 아나운서들이 효과 이러잖아 그렇지. 이 효과라고 발음되는 환경이 우리가 된소리 되게 아까 제 생님까지 적어준 게 여섯 개 맞지? 자 가나다라 아마 5개였네. 그치? 5개 아무데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된소리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불법하면 안 된다고 해요. 기역 다음에는 한자어 다음에는 뭐야? 디귿이어 다사제만. 그지? 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효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불법해야지. 불법하면 안 된다고. 디귿이어 지음만 된소리야. 된소리고 이거 앞에 거 이거 뿌라고 발음할 환경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밑에 있잖아. 우리 꼬추꼬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잘 받아요. 잘 나와. 교과서에 나온 예시는 무조건 잘 받아야 돼. 그지? 딴 거는 몰라도 교과서 나온 거 틀리면 안 될 거 아니야. 동그라미라고 하면 안 되고요. 세련되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과서 이렇게 해요. 채증 이렇게 안 돼요. 채증해야 됩니다. 자 구겸하는요. 구겸하는 뭐라고? 구겸하는 아까 제 모미를 만나야 되지, 그지? 또는 반모음 여를 만나가죠. 반모음 여가 만나 여가 뭐야?
반모음 이하고 어가 합해져 가지고 여가 되지, 그지? 이게 시작된 형식의 뜻을 만나면 디귿디귿이 지어치옷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겨음하라 그러고, 된소리 되는이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몇 개 있었지? 다섯 가지가 있었고, 그지? 여기는 반드시 형식형 뜻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자, 여기, 자, 그리고 구겨음화가 아니라는 거 있어요. 구겨음화가, 자, 아니라는 거. 한형태소 한 대사 아니나요? 한형태소. 한형태소, 때는 구겨음 아니야. 잔디, 이런 거. 잔디, 디디다, 이런 거는 구겨음화 안 일어난다. 한형태소는, 어떻게 좋을까? 한형태소 안에서는 안 일어나요. 잔디, 디디다. 이거는 잔지, 디지, 디디다. 이렇게 안 하지, 그치? 이건 한형태소이기 때문에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실질형태소로 만나면 실질형태소에서도 안 일어나요. 우리, 곧이어 이럴 때, 곧이어. 이거 어떻게 발음? 고지어 안 그러지, 그지? 이거 발음이 고디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있다, 있다라는 실질적인 뜻이기 때문에 고디어. 그리고 밭 이랑 고당 할 때 밭하고 이랑이 합쳐지면 얘도 밭이랑 이렇게 아니야, 밭이랑 이렇게 되고, 또 혼 이불, 이불이 실질적인 뜻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얘도 혼 이불. 근데 혼잎을 이렇게 발음되고, 밭, 이랑이, 이랑, 고랑, 이랑이 아니고, 밭이랑, 놀이랑 할 때는, 그때는 또, 밭이랑이니 조사가 되니까, 밭이랑이라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이게 적어줄게. 밭이랑, 논이랑 할 때, 이거는 이랑, 이거는 실질 형태소야. 밭이랑, 이거는 조사. 조사니까 뭐가? 형식 형태소가 되거든. 형식 형태소가 되고, 이때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겨음화가 일어나가지고 밭이랑 이렇게 된다고. 자, 뭐가 복잡지? 뭐가 복잡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는 조금 뒤에 할게. 일단 선생님이 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고생했어.